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오늘은 가마토토 탐험대, 여기 사당이 업그레이드 된 지가 꽤나 됐는데, 업데이트 된 지가. 제가 여기 찍으려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잠깐 나갔다 들었더니 없어지고 이걸 몇 차례 반복한 끝에 포기하고 있었는데, 지금 한번 찍어보죠. 그리고 뭐 이런 이상한 부적 같은 것도 업데이트 되고, 일단 탐험은 다 받아줘야 되고,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. 그리고 이거 찍으려고 나갔다 들어오면 막딴데 가서 없더라고요. 시간제라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번 나왔을 때이 화면에서 빠져나가면 바로 없어지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못 찍고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뭐 그냥인 것 같아요. 대흉. 뭐 아무것도 못 봤고요. 누가 내 제비는 뽑아갔네. 그리고 저는 해봤는데 500만도 하고 해봤는데 300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500만씩 하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300만 계열이 캐치아이를 주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지 않나. 저 500만에는 뭐 레어 티켓도 가끔 준다고 하는데 확률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손해인 것 같아요. 그 외에 주는 게 무슨 드링크나 뭐 이런 별로 쓰잘데기 없는 걸 주기 때문에 300만씩 여유가 있으면 들이붓는 게 좋다. 그래서 제가 요즘 경험치를 헉헉대고 있긴 한데요. 마음만 먹으면 다시 채울 수 있어요. 새벽에 하는 그 드링크 스테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험치 막 빼먹으면 되거든요, 거기서. 그런데 뭐,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 500만씩 할 때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잘 나오지도 않고. 300만씩 하는 건좀 괜찮을지도? 왜 클릭이 안 되니? 가버렸다.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. 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사당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. 캐치아이 뽑기 좋다. 뭐이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겠네. 나머진 뽑아왔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. 자,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